여러분,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몸서리 치잖아요. 아, 율법은 지킬 수 없고, 율법은 딱딱하고, 율법은 나를 얽어매고, 율법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것 같고, 이런 마음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셨어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잖아요. 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리고 안식일을 가야 거룩히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율법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유산이에요. 하나님의 유산.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남겨주지 않습니까? 죽고 나면. 그것이 유산 아닙니까? 그게 부모의 흔적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부모님의 흔적으로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라. 하나님같이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기서 쭉쭉쭉 나가서 613가지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게 유산. 그게 바로 율법인 거예요.